지난 27일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에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두 번째 사랑의 호떡 판매 후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자치단체장 및 정관계 인사를 일일 점장으로 초청하여 장애인에게는 호떡을 무료로 나눠주고 판매한 수익금으로는 쌀과 명절 음식을 구매해 지역의 장애인 및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준시장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2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2호 점장으로 시작하여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2호 점장으로 나섰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점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행복한 추석 연휴 되기를 빌겠습니다. 육거리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특별한 후원 행사 소식에 너도 나도 호떡을 구매하겠다며 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지역의 장애인 시설에 전달한다며 1,000개의 호떡을 주문한 동행복지회 이지연 회장과 후원금을 넣어주는 회원들까지 행사장은 아낌없이 나누는 온정의 손길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판매한 수익금과 후원금은 보은군 시각장애인협회를 비롯한 지역의 장애인단체 및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복지TV 중국방송 장애인후원회에서 주최주관한 이 행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지난 7일 한국청소년육성회 양주시 지부는 오기갑 연안에서 국군 장병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군 장비 체험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군 장비를 직접 착용해보며 군 생활의 무게를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시는 군인분들이 있으니까 긴장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평소에 계속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했던 것처럼 실수 안 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기대한 만큼 열심히 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부대 내 행사장은 어느새 지역 주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부대의 노력으로 마을 축제 분위기입니다. 양주시 청소년들과 우리 장병들이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죠. 그것을 기념해서 또 이렇게 양주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저희 부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즐거운 시간, 멋진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어울림 마당은 양주시 청소년 동아리, 국군 장병, 초청 가수, 요셉이 집 생활인들의 춤과 노래로 꾸며졌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대 연병장에서 펼쳐진 청소년들의 어울림마당. 장병들의 함성, 열정이 보태져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의 힘이 느껴집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지난 7일 의정부시 해바라기 축제 현장에서 의정부시 평생학습 박람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너, 나, 우리. 함께 그린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2023년 제7회 평생학습원 박람회는 건설 폐기물로 쌓였던 이런 공간을 저희가 이제 이런 생태공간으로 만든 곳에서 그 의미를 살려서 좀 친환경적이고 생태지향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러 시민분들과 나누기로 합니다. 이런 장소의 그런 재생의 의미, 그다음에 평생학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한번 마켓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퍼포먼스, 환경 사운드 서커스로 박람회 개막을 알렸습니다.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친환경, 생태환경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체험의 현장.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노인은 친구와 함께 즐기는 모습입니다. 평생학습은 우리 삶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늘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면 우리 늘 하루하루가 건강한 삶을 이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배우는 즐거움 우리 시민들이 모두 함께 했으면 합니다.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은 분주합니다. 인생 컷 하나, 작은 꽃 한 송이, 향기 주머니, 용기가 있으면 무료 커피 한 잔. 이 모두가
시민들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뻐요. 얼마나 힘들고 힘들어. 이거 나오니까 그래. 즐거움을 선물하는 평생학습 현장. 특별히 우리를 지켜줄 지구 환경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획된 배움의 장에서 시민들의 참여 자체가 환경 사랑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장흥군 장흥읍 편백숲 우드랜드 초입에 어린이들이 자연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공간인 어린이과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남진 어린이과학관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린이과학체험관 확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지상 2층 규모 4가지 테마로 구축된 과학관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과 과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과학관을 준공을 함으로 인해서 아동 친화도시의 어떤 면모를 갖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체험과학관의 주인공들은 여기에 우리 장에 있는 아동들이고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체험시설이 부족했던 전남 중부지역에 정남진 어린이과학관이 생겨 지역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유재입니다. 전남지역 미술인의 화합과 전남예술의 미래를 그리는 프로젝트 제1회 전남아트옥션 미술제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순천문화의 거리 갤러리 하얀에서 열렸습니다. 아트옥션이란 옥션리스트가 미술품을 설명하며 경매 형태로 판매하는 행사로 작품 판매를 촉진시키고 지역 예술 문화를 꽃피우는 자리입니다. 주최사인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축사와 참여작가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작가님들이 언덕으로면서 열심히 또 작품에 임하시고 또 전시회 하시고 출품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조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꾸준하게 저희 복지팀 전담방송에서는 숨어있든 아니면 밖에 나오시든 여러 작가님들을, 지역 작가님들을 조명해주고 그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번 옥션에는 전남 동부, 순천, 여수, 광양 등 8개 지역, 서부, 목포, 무안, 신안 등 5개 지역, 중부, 담양, 장성 등 3개 지역에서 32명의 작가가 참여해 각기 다른 색채를 가진 창의적인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순천이 생태도시, 생태수도라고 하잖아요. 생태라는 게 사실은 문화예술이 그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담은 미술품을 감상하고 현장 경매에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전남 아트옥션 미술제는 전남 작가들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 3천여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경기 침체로 위축되었던 지역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새까만 나무 기둥 위에 핀 새하얀 백색의 매화꽃은 흙과 백의 확실한 색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명확한 색의 구분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관람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석원 화백의 작업은 양식이나 재료에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매체 활용에 대한 호기심이 아닌 표현의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전통 수묵화에 내재된 담백하고 절제된 표현의 아름다움을 색다롭게 구현하고자 화려한 채색을 배제해 마치 아날로그 감성이 짙은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감을 반복적으로 쌓아올려 입체적이고 사실감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입체적 형상은 기나긴 작업 시간과 화백의 작업 에너지가 혼합되어 쌓인 결과물로 나타냅니다. 매화를 주제로 담은 작품은 전통 수묵의 사군자와 맥락을 같이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전 먹선으로만 이런 것인데 자꾸 거기에 귀착해가지고 더 발전하지 않은 모습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세형화를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대적으로 우리 것이니까 좀 더 다시 해석을 하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매화랄지 대나무랄지 바다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물감을 하나하나 쌓아서 마른 다음에 쌓고 해서 많은 시간을 축적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된 작업 과정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평화로운 섬과 함께 그려진 드넓고 잔잔한 바다의 형상은 표면과 달리 세월이 응축된 고요함 속에 웅장한 힘을 보여줍니다. 이석원 화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의 모습을 찾아내 새롭게 형상화하고 그 작업 과정 속 작품에 대한 고민과 검증을 통해 보편적인 아름다움에 집중합니다.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웁니다. 이석원 화백의 매화는 다가오는 날의 기운을 희망으로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함축돼 작품으로 드러납니다. 캔버스 위 흰색 아크릴 물감을 겹겹이 쌓아 올림으로써 고결함과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표현하며 관람객에게 기다림의 연속인 삶에 대한 밝은 미래를 전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